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더브입니다! 저희가 작년 활동을 마치고 이번에 새로운 앨범 언노운 아트팝 2.1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도라마레는 저희 데뷔 앨범 다 포인트 점프 앨범에 실렸던 피카소 연장선에 있는 곡인데요. 좀 더 감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와우. 네, 이번 신곡 도라마를 발매한 동시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콘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올리언더브 10만 달러 콘테스트입니다. 어떻게 하는 콘테스트죠? 저희 도라마레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시거나 본인의 영감을 한껏 녹이신 개사를 저희 곡에 가이드 해주시듯이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올려주실 때 유튜브 디스크립션에 영어 가사를 전체 꼭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콘테스트는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죠? 혹시 지원서가 따로 있나요? 저희 이번 콘테스트에 지원서는 따로 필요 없으시고요. 오직 정말 단오직 정말 단오직 유튜브에 업로드만 하시면 바로 지원이 완료가 됩니다. 아, 그럼 유튜브에 올릴 때 뭔가 필수적인 미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목에 꼭 반드시 올리언더브 도라마레 콘테스트를 붙여주셔야만 지원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본문에 샵 올리언더브 샵 도라마레 두 개 해시태그를 꼭 붙여주셔야만 지원하신 걸로 인정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그런데 혹시 유튜브 동영상에 제목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얼굴을 꼭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면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진과 오디오 파일만 있으셔도 참가로 허용이 됩니다. 그 대신 제목과 태그는 꼭 잊지 말아주세요. 도라마르 정말 심오하고 멋진 주제인데요. 어떻게 영어로 개사를 해야 될까요? 힌트를 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희 피카소 노래 아시죠? 저희가 이번에 발매한 도라마르는 피카소의 다섯 번째 연인이자 피카소의 뮤즈였던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곡인데요. 피카소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힌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개성으로 영어 가사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오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인 계정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혹시 제 우승자로 발탁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승하시게 되면 상금 10만 달러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본인의 선정된 영어 가사로 도라마르 인터내셔널 버전 싱글 녹음에 다시 하여 세상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올리언더브의 공식 사이트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콘테스트 주변 친구분들에게 소문 많이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꼭 도전하셔서 저희 도라마레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안 되셨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시죠. 네, 지금까지 올리언더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하라.